안녕하세요. 김동원 목사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음하는 이 시간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우리 설 마지막 날인데 설 기분 좀 내느라고 한복 입고 이렇게 촬영합니다. 우리나라 옷이 참 이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높은 뜻 숭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높은 뜻 숭회교회를 개척하고 꼭 만 2년 동안 교회 조직도 하지 않고 교인들 등록도 받지 않고 그래서 뭐 구역 조직도 하지 않고 남녀 선교회도 만들지 않고 또 직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만 2년 동안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그냥 성도라고만 불렀었습니다. 조직과 직분은 다 소용없어서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이 있어야 교회를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하고, 또 구역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왜 2년 동안,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그때 한 수천 명 교인이 모일 때까지도, 직분을 주지 않았나. 한국교회 직분이 계급화되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그와 같은 서열, 계급, 뭐 이렇게 권력,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몰두하자 하는 뜻으로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직분이 다분히 계급화되었습니다. 그런 직분은 하나의 역할인데, 근데 그것이 계급이 되었습니다. 관찰, 집사, 권사, 장로, 회장,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또 자기 만족이 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회적인 욕구 충족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적인 집단이 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세상을 닮은, 요즘은 세상보다 더한 세상만 못한 조직이 된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교회 직분이 그래서 돈에 팔립니다. 장로하려면 몇 백만 원, 심한 데는 몇 천만 원, 1억까지 내는 데도 많습니다. 권사가 돼도 돈을 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총회장,
노회장, 연합회장 하는 일이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출마하는 것처럼 선거운동 하는 일은 이제는 하나도 새삼스러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욕심이 지배하잖아요. 욕심은 남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직을 건강치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그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창망합니다.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와, 바울 되게 무섭다. 아우, 매섭게 얘기하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니까 신령한 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로다. 얼마나 창피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분열, 분파, 분당,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유를 바울은 정확히 봤습니다. 너희가 뭐 은사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큰 소리 치지만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성령에 속한다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en Christos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고린도 교인의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늘 날기세를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 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은요, 그 100원짜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얘기하자면 배설물과 같은 것에 대한 욕심 부리지 않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얻으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없을 터인데,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서 화평케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삶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쟁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창피하리만큼 꾸짖습니다. 너희들하고는 신령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자구나 하는 심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은 오늘 저와 우리들이 들어야 할 책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배부름으로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평하며 평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